안녕하세요. 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앞서 진행했던 하와이안 쿠션의 두 번째 만들기 과정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퀼팅하기 그리고 쿠션 커버 만들어 쿠션으로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와이안 퀼트의 퀼팅은 일반 퀼팅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퀼팅을 메아리 퀼팅이라고 합니다. 메아리 치듯이 점점 퍼지게 간격 맞춰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간격은 0.7에서 1cm가 가장 적당하고 이 간격이 너무 촘촘해 힘들다면 조금 더 늘려서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퀼팅 솜은 일반 퀼팅 솜 사용하시면 되는데 베베놀이의 경우 접착 솜으로 4온스를 사용했어요. 뒷면에 거즈 등의 원단을 활용해서 한 겹 더 씌워주면 보다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퀼팅 라인은 파인애플 패턴의 퀼팅 라인이에요. 받으신 패턴에 모든 퀼팅 라인이 표기되어져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퀼팅 라인은 4분의 1 단면의 퀼팅 라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퀼팅 라인을 그려서 퀼팅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와이안 퀼트의 퀼팅은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턴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퀼팅 실에 색을 두지 않습니다. 베베놀이는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의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색상의 실을 선택했고요. 이 하와이안 퀼트는 퀼팅이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듭은 다 숨겨주셔야 하고요. 뒷면이 매우 깔끔한 상태로 완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해요. 퀼팅을 진행할 때 퀼팅의 땀수는 1:2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보여지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영상에서 보여지는 퀼팅은 4분의 1 면이 퀼팅이 끝이 난 상태예요. 이 모습 그대로 전체를 다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메아리 퀼팅까지 모두 완벽하게 퀼팅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겉면에서 표시가 잘 나지 않아도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하와이안 퀼트의 퀼팅을 다 끝내주시면 됩니다. 받으신 패턴 4가지를 모두 다 아플리케와 퀼팅까지 끝을 내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겉면의 퀼팅한 상태보다 사실 뒷면의 퀼팅 라인이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이제 쿠션의 커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쿠션 커버의 사이즈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이즈대로 쿠션의 커버를 모두 재단해 준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지퍼는 쿠션 지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쿠션 지퍼의 사이즈는 4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심, 3cm의 시접에 여유를 둔 부분을 두 장을 포개어줍니다. 포개어진 상태에서 쿠션 지퍼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45cm의 쿠션 지퍼를 준비하셨다면 양쪽 가장자리 3cm 정도를 바느질 해주셔야 돼요. 두 장을 포개어준 뒤 3cm 가량만 바느질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되돌려 받기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쪽의 가장자리 모두 바느질을 해주셨다면 완성선을 따라서 한쪽 커버만 접어주셔야 돼요. 한쪽 커버만 접어주셔야 합니다. 양쪽 다 접지 않아요. 그럼 반대쪽의 커버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완성선의 절반만 접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5cm만 접어주는 거예요. 시접의 3cm 부분을 1.5cm 절반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한쪽은 완성선을 따라서 접고 반대쪽은 1.5cm만 접어주시면 돼요. 영상과 같은 모습이 나왔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1.5cm만 접어진 쪽, 이쪽에 0.2cm만큼 선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바느질 선이 될 거예요. 지퍼를 연결하는 바느질 선이 될 거니까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선이 다 그려졌다면 지퍼를 준비한 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요. 이때 고정할 때는 접어진 완성선과 지퍼의 끝선이 거의 맞물리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지퍼가 고정이 된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모두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이 끝이 났다면 박음질을 해줍니다. 홈질도 안 되고 반박음질도 안 돼요. 튼튼하게 박음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지퍼를 박음질로 연결해 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촘촘하게 바느질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박음질이 다 끝이 났다면 지퍼 부분을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커버를 위로 올려서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위쪽 커버에
바느질 선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 바느질 선은 완성선에서 2.3cm입니다. 이 사이즈는 불변하는 사이즈예요. 쿠션의 커버는 무조건 2.3cm가 올라갑니다. 2.3cm만큼 사이즈를 재어준 뒤 완성선을 그려주세요. 이 부분은 바느질 선이 될 거고 이 바느질 선은 지퍼와 연결이 될 거예요. 완성선을 다 그리셨다면 지퍼와 고정을 시켜줍니다. 시침핀으로 위치를 잘 맞춰가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된 상태 그대로 앞서 진행했던 지퍼 연결했던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박음질로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퍼가 조금 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퍼를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지퍼에 고정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감아준 뒤에 그 뒷부분의 지퍼, 남는 부분은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고 남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퍼 부분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쿠션의 탑 상태, 퀼팅까지 모두 끝이 난 탑 상태와 쿠션 커버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탑 상태의 앞면, 쿠션 커버의 앞면이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홈질보다는 반박음질이 튼튼하고 박음질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반박음질로 전체를 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창구멍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퍼 부분으로 뒤집어 주면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연결이 끝이 났다면 혹시 우는 부분은 없는지 씹힌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뒤에 이렇게 남아도는 시접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두 번 접어서 한 번 두 번 접어서 이 부분을 전체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먼저 평균적으로 고정적인 비율 약 1cm 정도 만큼 사이즈가 나오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꼭지점도 시침핀으로 모두 고정을 시켜주셔야 해요. 이렇게 전체 내면을 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준 뒤에 아플리케 바느질 혹은 맞물려 공그르기, 감침질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면을 마무리해줍니다. 마무리가 끝이 났다면, 특이사항이 없다면 뒤집어서 겉모습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쿠션 만들기는 끝입니다. 모든 하와이안 쿠션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